꿀벌이 사라진다? 활짝 피어난 꽃, 그 사이에서 열심히 꿀을 실어 나르는 아주 작은 이 녀석들, 바로 꿀벌입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늘 부지런히 꿀과 꽃가루를 모으는 존재죠. 그런데 이 꿀벌이 지구상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데요. 꿀벌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06년 미국 플로리다의 양봉 농장에서 꿀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꿀을 따러 나간 일벌 무리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벌집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가 때로 죽는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이 나타났죠. 이후 미국 꿀벌의 개체수는 4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유엔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야생벌의 40%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대로라면 오는 2035년에 꿀벌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평화롭게 꿀을 따던 꿀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원인으로 다양한 현상들이 지목됐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와 과도한 농약 사용이 꼽힙니다. 기후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연구진이 42만 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럽과 북미 대륙의 꿀벌 서식지 남방 한계선이 무려 300km나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북방 한계선은 그대로 남아 꿀벌의 서식지가 줄어든 것이죠. 꿀벌의 유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성 질병 낭충봉합부패병의 가장 대표적 원인도 이상기온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꿀벌의 길찾기 능력을 방해하고 여왕벌 수를 감소시켜 벌의 떼죽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꿀벌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꿀벌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약 2배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꿀벌은 공기가 맑아져도 벌통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꿀벌의 실종은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한다는데요. 꿀벌은 꽃의 수술에서 꽃가루를 묻혀 이를 암술로 옮겨 열매를 맺도록 돕습니다. 꿀벌이 꽃가루 바지 역할을 하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들을 먹이로 하는 초식동물이 사라지고 생태계 속 다른 동물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작물 중 63%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몬드의 경우 꿀벌 없이는 농사 자체가 되지 않으며 사과와 블루베리 같은 과일도 꿀벌의 90%를 의존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당장에 꿀벌이 사라진다면 100대 농작물의 생산량은 지금의 29%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꿀벌이 전 세계 식량 재배에 기여하는 가치는 37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꿀벌이 사라지면 1년에 14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전문가의 예상은 과장이 아닌 겁니다. 꿀벌은 수천 년 이상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 작은 곤충이 인간의 생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유엔은 지난 2017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통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아니 꿀벌 잃고 벌통 고치기 전에 인류의 오랜 친구를 지금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겠죠?